할까요? 다른 알아. 이 책을 출간하신 우리 박다희님 박수. 어떻게 얼굴에 지금 여기서부터 너무 빨개지게 말씀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박다희이라고 하고요. 지금 다인켈리 또는 다인홀릭이라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앞서 선생님이 너무 강의를 잘해주셔가지고 부담이 많이 됐는데 선생님이 나비쌤이 딱 끊어주셔서 좀 마음이 살짝 괜찮네요.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디 넣어야 되나? 거기 옆에 노트북을 잡는 거. 아, 노트북에 하나요? 그 제 거 아니어가지고 경아님 거예요. 아니요. 아, 올리세요. 오늘 됐어요. 됐었구나. 저 이번에 낸 책 이름은 내가 너를 35번 사랑해라는 책 제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좀 35번 좀 낯설지 않나요? 네. 궁금해요. 제가 이번 책 그 주제는 장거리 연애입니다. 제가 지금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한 4년 동안 하고 있고 이제 횟수로는 5년 차인데 제 남자친구가 대구 사람이고 저는 인천 사람인데 남자친구가 사실 뭔가 되게 찐해요. 누가 봐도 이렇게 할머니 밑에서 자란 것처럼 되게 찐한데 많이라는 표현을 35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너 나 사랑해? 그러면 아 35번 사랑한다니까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럼 왜 그러냐 이렇게 하면서 네 그래서 35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제가 이번 책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목차는 작가 소개, 책 소개, 그 다음에 인상 깊은 문자, 그 향후 계획으로 준비를 했고요. 일단 제 소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자면, 일단 저의 다인이란 뜻은 저 본명이기도 하지만, 한글 뜻으로 살아가면서 얻은 지혜들을 하나하나 다져가는 사람이 되라라는 순수 글로 이제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페이퍼아트랑 이제 영문 켈리랑 그다음 이제 나비스한테 배운 좋은 그런 켈리를 다 같이 겸하고 있는 켈리로 캘리그라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책이 그 소개가 남자친구 대구와 인천을 오가면서 장거리랑 5년 정도 한 제 연애 에세이고요. 저희 부모님이 그 장거리 연애를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아버지는 태안 분이시고 엄마는 이제 전라도 순천 분이신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저희처럼 카톡 같은 게 없기 때문에 편지를 주고 받으시면서 이제 연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편지가 아직도 저희 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편지로 한글을 깨우칠 정도로 맨날 들고 다녔는데 그 편지를 읽다 보니까 이렇게 혼날 때가 있잖아. 제가 지금 좀 꾸러기처럼 자랐거든요.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이제 치마 줄여입지 막 그러면 다 여기까지 막 줄여입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댕겼는데 그럴 때도 혼날 때도 이렇게 부모님이 혼내셔도 뭐 이렇게 혼내봤자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낳았으니 뭐 혼나도 괜찮아. 뭐 엄마 아빠가 나 미워하겠어? 막 약간 이런 마음으로 컸기 때문에 좀 자존감도 많이 형성이 되었단 말이죠. 제가 그래서 앞으로 태어난 아이한테 제가 받았던 그런 감정을 이야기하듯 써내러 간 연애 이야기로 책을 만들자라고 컨셉을 잡았고 저 책은 다른 선생님과 다르게 디지털 캠이랑 딱 뒷펜만 들어가 있어요. 무슨 화선지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책으로 좀 재밌고 담담하게 좀 재밌게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저의 책 키워드를 좀 소개를 하자면 장거리 연애, 캘리그라피, 에세이, 디지털 캘리, 이제 디펜 캘리로 이제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목이 매네요. 네. 네, 제가 이 책을 만들 당시에 책을 왜 만들었냐라고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제가 원래 경찰 준비를 했었어요. 저희 집 자체가 다 경찰 분이시거든요. 이제 외삼촌, 이모부, 이제 저희 아버지 다 경찰 분이셔가지고 이제 자식들도 그 중에 한 명이 경찰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좀 꾸러기고 저돌적이고 막 하니까 이제 너가 했으면 좋겠다 공부 좀 했으니 그래서 제가 경찰 공부를 한 3년 정도 했었는데 책을 보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킬레스건이 파열이 돼가지고 네, 운동을 아예 못하게 됐어요. 근데 경찰은 체력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 경찰을 이제 못하게 됐구나 하고 딱 꿈을 접는 순간 뭔가 인생의 패배자라는 기분이 너무 심하게 드는 거예요. 20대를 다 보낸 꿈을 그냥 접자니 뭘 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들다가 켈리를 시작하게 되었고 켈리를 하고 댕기니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집안 사람들도 제 가방만 메고 왔다 갔다 뭐 하고 댕기니 그림만 그리고 댕기니 뭐 이렇게 돈 쓰러 댕기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좀 더 구체적이고 작품집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작품을 하나 만들어내야겠다 해서 이제 저는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왔고요. 좀 책에 인상 깊은 구절을 제가 한 4개 정도 뽑아놨는데 이 한여름밤의 꿈은 그 크리에이터로 만든 작품이고요. 제가 처음 이 책을 써서 처음 만든 작품이었어요. 근데 제가 장거리 연애를 하다 보면 이제 한 2박 3일 정도만 만나고 또 헤어졌다가 저희가 3개월 정도 만에 한 번씩 만나고 그랬거든요. 헤어질 때 그 2박 3일이 너무 한여름밤의 꿈같이 사라지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울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감정을 좀 더 내고 싶어서 이제 그 물방울 모양으로 해서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작품으로 하나 넣었었는데 아마 장거리 연애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이제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결혼을 가장 하게 된 큰 원인 중에 하나는 헤어지기 싫어서 그런 것 같다 싶어서 네, 이 작품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 되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물방울이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한여름밤의 꿈이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이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만남의 빈도는 낮지만 추억의 농도는 진하다라는 단어인데요. 문장인데요. 이제 제 주변 친구들이 다 그 얘기해요. 매일매일 만나도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굳히기가 결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3개월에 한 번? 오래 가면 6개월에 한 번 만난 너네들이 무슨 결혼을 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고 제 친구들도 결혼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항상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만남은 그렇게 이렇게 많진 않았지만 너네보다 추억은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할 수 있어. 약간 이렇게 우리는 결혼하는 게 장난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글귀를 쓰고 이제 왼쪽에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막 이렇게 나타내는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제일 위에 있는 건 사진이고요. 제가 그 사진이고 나머지 여름, 가을, 겨울은 제가 그림으로 그려서 이제 이것도 똑같이 프로크리에이터로 그린 그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라서 인상 깊은 구절 파트에 넣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킬레스건이 파열이 됐었어요. 근데 네, 앉아서 공부만 하다 보니까 살이 너무 급격하게 찌고 그래서 이제 스쿼시라는 운동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아킬레스건이 파열이 돼가지고 근데 아킬레스건이 파열된 줄 몰랐어요. 병원에 갔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그냥 뭐 침 맞고 막 이렇게 정형외과 다니고 이랬는데 진짜 아버지가 저를 보더니 쟤 왜 자꾸 쩔뚝거리지? 약간 이렇게 가끔씩 쩔뚝거리는데 CT 한번 찍어봐, MRI 한번 찍어보자 이렇게 찍어봤는데 아킬레스건이 한 줄, 한 가닥 빼고 다 끊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한 줄로 제가 버텨왔던 거예요. 근데 또 그 당시에 제가 사분자 반, 여기 나비쌤이면서 사분자 반을 배우고 있어서 수술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 아킬레스건 한 건 더 끊어지면 걷지 못한다고 하셔가지고
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때 한번 수술 딱 하고 나서 이제 목발 짚고 다녔던 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킬레스건은 제가 수술을 하면 제가 아 그리고 제가 태권도 선수였어요 중학교 때.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경찰 해봐라 약간 이렇게 한 건데 제가 태권도도 배우고 복싱도 하고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는 타입이었는데 아킬레스건을 수술을 하고 나면 그래도 나는 괜찮아지겠지라고 수술을 했는데 막상 수술하고 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 심하게 파열돼 있고 너무 장기간 동안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뛰지 못할 거다라는 이제 의사의 소견이 들어서 이제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더 인생의 패배자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아킬레스건이 파열이 안 됐으면 아마 저는 캘리를 안 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인생의 터닝포인트라고 지었고 이 아킬레스건 파열을 하고 나서 이제 침상에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누워 있었는데 그때 나는 무엇을 잘하는 사람이고 나는 무엇을 해야 행복한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 전에 경찰이라는 직업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정했을 때는 약간 부모님의 만족과 다른 사람의 시선과 약간 공무원으로서의 그런 장점만 생각을 했지 저를 돌아본 기억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내가 잘하는 게 뭘까, 행복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지금 영어학원에서 강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라는 하나의 키워드랑 그 다음에 제가 5학년 때 이제 방과후 활동으로 붓을 배웠었는데 그 먹향이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먹? 약간 이렇게 붓? 약간 이런 기분으로 딱 두 키워드를 잡고 서치를 막 하니 이제 캘리그라피라는 단어가 있었고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알게 돼서 이제 여기에 발을 들이게 되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제가 캘리를 하다 보니까 아 경찰 안 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드는 거예요. 그런 조직 생활이 저랑 안 맞다라는 걸 알고 이제 캘리그라피를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걸 하고 또 제가 뭔가 상품이나 이런 작품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 보여주거나 드릴 때 그 만족하시는 그 얼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이런 직업을 하는 사람이 원래 되어야 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문구가 저희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찾았던 문구인데 내가 꿈을 이루면 나 누군가의 꿈이 된다 라는 문구가 그래서 저한테는 더 와닿고 제가 이 책에 다 집어넣고 이 꿈이라는 친구는 저 단어는 뭔가 문 밖으로 뛰쳐나갈 것 같은 느낌으로 제가 표현을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다리 같고 행동감 있게 이렇게 뛰쳐나가는 방향으로 만들었던 글씨라서 근데 이 글씨도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글씨를 똑같이 쓰다 보면 안 쓰여질 때가 있잖아요. 제가 이게 열흘 동안 매번 썼던 글이었어요. 이게 글씨가 잘 안 쓰여져가지고 그래서 이거에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메시지를 너무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열흘을 넘게 썼던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 책에 애정을 갖고 있고 나중에 저희 아이가 볼 책이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더 애정이 가는데 이 정도 한 네 가지 정도가 저가 인상 깊게 이제 뽑았던 구절이고 네, 그 앞에 이제 일기 이제 책을 만드신 분의 유튜브를 보니까 향후 계획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쌤이. 그래서 저도 참고할 사항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네, 저도 향후 계획을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결혼을 해야겠죠? 결혼을 안 하면 이 책은 엑스 보이프렌드와 함께 뭔가 이게 막 난장판이 되고 막장 드라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이제 향후 계획을 네, 이제 결혼 아마 내년에 할 계획을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결혼 오실 거죠? 와주세요. 아마 결혼을 이제 차근차근 준비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캘리로서는 이제 제가 다인홀릭이라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엽서랑 이제 뼈 메모지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켈리가 너무 제가 20칼을 그리자니 그림을 못 그리고 그러다가 붓을 잡자니 저 방구석에서 지금 켈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죠? 뭐 생각보다 공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붓도 씻어야 되는데 이제 저희 집이 화이트라서 이제 붓을 씻으면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저기 튀었어. 저기 닦아. 약간 이런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붓을 들기가 싫어져요. 그러면 이제 뭘 더 켈리랑 접목시키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페이퍼아트라는 걸 배우게 되면서 이제 종이로 꽃을 만들고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거랑 이 작품이랑 이 작품은 다 종이로 꽃을 만들고 거기 안에다 이제 딥펜으로 글씨를 써 넣은 작품이고 이건 다 의뢰받아서 네. 네. 그래서 한 작품이고 이제 저도 영문 켈리 저 영어 선생님이다 보니까 영어를 쓸 일이 되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문 켈리도 배워가지고 맨 끝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 민트 색깔은 이제 영문으로 해가지고 프리접을 넣어서 이것도 한번 판매를 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아직 스마트 스토어에는 올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아직 저희가 그 만든 경우수가 적기 때문에 한 번에 딱 취합해서 딱 올리려고 아직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아마 쇼핑몰 좀 더 중점을 두고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업을 이제 제가 배우고 싶은 거 거의 다 배워서 이제 수업으로 커리큘럼을 좀 만들고 이제 네 그렇게 해가지고 차근차근 수업도 준비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